라고 하지. 솔직히 150 과금하면은 내가 막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썰 풀다가도 어? 바로 사장님 뛰쳐나와서 바로 군만두 나한테 집어던져. 어? 왜, 어, 뭐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놈 이런 애송이가 어디서 술집에서 리니지 얘기하냐고. 200 정도는 과금해야 그래야지 우리 저 탁자에서 얘기에 낄 수 있다고. 이거 그러면 이럴 거야. 해물님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거짓말이었나요? 아니 잔고는 없지. 근데 그거 알아? 핸드폰 결제는 잔고가 없어도 된다. 왜냐? 다음 달까지만 돈 만들면 되니까. 오케이. 자, 오늘만큼은 요로족입니다. 오늘만 보고 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요로족이야. 간다. 간다. 소액 결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KT 결제라고 해서 KT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뭐야 이거? 계정 확인 SMS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구글에 저걸 안 해서 그런가? 기타 옵션. 왜 그러지? KT 왜 안 되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 체크카드도 추가가 되는데. 아, 체크카드로 추가하자. 체크카드로 추가하면 되잖아. 아, 이 카드가 체크카드 통장이지? 이거는 앞으로 안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체크카드는 됐고요. 핸드폰으로 해야 돼.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저 지르는 거 보고 싶죠? 제 핸드폰 막 문자 엄청 막 와가지고 무슨 문자인지 막 어우 뭐지? 연애편지인가 봤더니 길어. 연애편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했는데 과금 문자야.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헐랭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있다면서요? 신용카드 있는데 한국 결제 안 되게 됐는데 구글페이라서 저거 아니야? 아까 그 녹스로 해가지고 그런가? 한번 해볼까? 신용카드로 그러면 한번 해볼까? 알았어. 이한별. 와, 이한별 이름 봐봐. 과금 많이 할 것 같잖아 딱 이름 자체가. 그치? 아버지가 과금하라고 이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오케이. 이한별 주민등록번호 적고. 오케이. 이동통신사 SKT. 오케이. 인증번호. 오! 된다! 대박! 다 틀려. 이름도 확인하고 우편번호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래. 뭘 뭐야 이거. 아야 이거 여러분들 이름에 자꾸 스페이스바가 쳐진다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알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대박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미묘로 하시는 분들 이름을 쳤는데 이거 화살표 누르면 별이 안 쳐지고 자기 이름을 이한 별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띄어져. 이런 분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고. 자 전화번호 인증번호 요청해. 이름이 틀려서 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어 코드 온다! 와 대박이야! 오고 있어! 근데 이거 무슨 결제지? 뭐 일단은 인증번호 해 계속. 이거 무슨 결제한 거지 내가? 카드구나! 카드번호 우리은행 카드 소환. 오케이 우리 엄마 카드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은행인 카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 나 떴다. 이거 된다.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야. 이거 뜬다. 이거 진짜 뜬다. 비밀번호? 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내 카드. 아씨 비밀번호 뭐지? 찍자. 0000 아닐까? 오케이. MMN은 뭘? 아 이게 연도랑 월이구나. 이게 월 1. 오케이. 저장. 제발 대라. 아 비번이 틀리네. 그럼 이거. 어차피 뭐 비번 네 글자인데. 카드 세부 정보 중에 일부가, 오, 그 비번은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1911. 연도가 잘못됐대. 이거는 맞고, 세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번호가 좀 잘못된 걸 거야. 하나도 안 졸리는 듯 했어. 이제 딱 여기다 저장! 카드 세부 정보 중에 일부가 잘못됐다는데?
근데 비번이 틀리면 비번이 틀렸다 그러던데. 아 근데 BC로 돼 있는데 왜 BC로 돼 있지? 나 이거 우리은행인데. 카드 뒤 했어요. 그거 다 했어요. 그거까지 넘어갔어요. 추가로 소액 교제 중. 형 출입 게임 하나요? 아니요 출입 게임 안 하는데. 카드 뒷면 끝 세 자리 그거는 다 했어요. 그거는 다 했는데 연도랑 거기서 그건 넘어갔고 카드 번호랑 카드 비밀번호랑 저거 하는데 다 맞았는데 원래 BC로 나와? 이름 한별 2로에 근데 이미 넘어갔어요 그거는 이한별로 해서 넘어갔어요. YYMM인지 확인해. 아 제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YY가 연도고 MM이 11이죠. 제가 신용카드 안 써봤다고 해도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몇 년인데요. 한별님 잘생겼대요? 누가요? 아 NC에서요? 당연하죠. NC에서는 저 엄청 미남이죠. 일단 NC는 과금하면 잘생겼다고 해주니까요. 저도 지금 상당한 미남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아 근데 왜 이거 왜 핸드폰이 왜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는데 소액이 사실 제일 간단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계정 확인 SMS 전송할 수 없대요. 다시 시도해달래요.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다시 뚝침을 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폰으로 들어가세요. 아 핸드폰에서 들어가라고요? 아 지금 참 어차피 지금 없죠 대기. 대기 별로 없죠 지금. 아 폰으로 접속해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계속 계정 결제도 했고 50만원씩 가금 3번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자 일단은 제가 7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할 건데 7시부터는 제 타임이니까 기다려라 너희들 자식들 진짜. 오케이 최근 로그인. 아 여기서 계정 연동을 또 해야 되는구나. 계정 아 여기서 연동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이제 튕기고 다음에 또 이게 연동을 해야 되는구나. 중복 로그인. 오케이 게임을 종료해. 삭제해주면 더 좋은데 왜 종료만 하지. 299명이요 그러니까 한 600명 기다리면 된다. 한번 하고 또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이 정도 기다릴 수 있지. 와 정말 뿌듯한 하루다. 와 진짜 재밌다. 안 나와도 다음에 나올 거야. 긍정하다 빡종. 아 아니야 아 왜 빡쳐요. 다 색다른 경험인데요. 다 이거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다운로드 오케이 다 지워버려야지. 정보나 얻을까? 탄탄대로를 걸으려면 정보를 얻어야 돼. 와 리니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리니지 열심히 해야지. 정보를 얻어서 리니지 여러분 다음 화태 봬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서 많은 리니지 헤비 과금러들의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요. 헤비 과금러들의 주옥같은 팁들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난 리니지 M에게 고맙다. 이분 접는 분입니다. 사람의 소득구조에서 상위 1%에 들지 못하죠. 저마다 꿈이 있는데 이 꿈을 깨고 게임에서조차 현실을 느끼게 하는 대중을 각성시킨다. 이로써 돈 많은 부르자가 일으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 자본주의 세대가 사태가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 깨닫는다. 리니지 M과 현실은 크게 다를 게 없다. 돈 많은 놈이 능력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능력 없으면 알아서 뒤져야 되는 게 개미들의 인생인데 암튼 길게 안 쓸게 고맙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플라토님께서 또 말한 이 명언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BC428-348 BC카드 쓰시고 오케이 현자 타임 왔으면 일기 쓰고 자라. BOC 같은 글 쓰지 말고 모 기업들은 자선기업이 아닙니다. 현 제도 내에서 불법이 아닌 이상 무조건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글쎄님은 저희 위치에 있다면 현 제도에 어떻게든 이런 일을 더 벌려 애쓰겠죠. 물론 현재 대기업들이 누가 불법인지 불법 저질러서 돈 잘 버나 싸움이겠지만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기업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을 저지른 만큼 플러스 알파 엄청난 금액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조리함이 있는 게임들은 못 만들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려면 법이 필요하죠. 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국민이 만듭니다. 기업 보고 자선하라고 안 했다. 긴글 써봤자 뭐하냐 개돼지들. 내 똥만 짠 새끼.
정치는 투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노예 근성 오진에 자네 우리 회사에 취직할 생각 없나? 알았으면 나가 뒤지세요. 아래글 명언이다. 돼지발정제 형이 암만 개 지으 리을을 떨고 다녀도 엄청난 지지자들이 있는 거 몰라? 그거랑 똑같이 보면 됨. 아 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이거 보니까 리니지 M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네요. 그런 걸 봐서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게임인 것 같아서 이거는 확실히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팁, 과금 팁. 50 말고 100 해야 후회 안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100까지 해보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150까지 해봤는데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런 겁니다. 일정 금액을 썼는데 원하는 게 안 떴다? 그러면 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900 했는데 안 뜬 사람들은 형이 900 해봤는데 1000 해야 후회 안 한다. 남자라면 1000은 찍어라 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1000에서 안 나오면은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테고 이건 이제 자신의 이제 카드 한도가 얼마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글이 아닌가. 이분은 100만원이시군요 좋습니다. 안드 전화 올 때 안 튕긴. 나는 뭐 게임으로 안, 저 PC로 하니까 이건 상관없고. 리니지엠 유료 상품 확률 뽑기표와 필요 현금. 영웅 뽑으려 얼마가 필요하다. 제발 영웅 획득 아데나, 총 기대 획득 아데나. 아데나를 뽑으려면 카 상급 뽑기 영웅 필요 아데나 필요 다이아 12만 1000. 잠깐만, 12만원 12만 개면 얼마야? 몇백만원이야? 잠깐만, 자, 4천 다이아가 얼마였지? 4천 다이아가 얼마야? 11만원이지 4천 다이아가. 그러면 30개 100천만 10만 곱하기 영웅 뽑는 330만원 드는구나. 이런, 나는 그것도 모르고 200만원도 안 쓴 애송이가 안 나온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있었네. 하하하 이 게임 접어야겠다. 이거 뽑는다고 끝이 아니고 영웅 펫도 뽑아야 되고 거기다가 장비도 맞춰야 되는데 가산 거덜나겠네. 이런 재장에 딱만 보고 다녀야겠다.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해서. 이 표는 많이 봤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해라. 그냥 정보 제공하니? 인터넷이 발달해서 너 같은 애들도 다른 사람한테 애들아 이응이응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게 됐어. 세상이 참 자유롭고 좋아졌지? 배충인 것 같은데 내두샘 오지네요. 진짜 누구 말대로 NC 직원 애들은 월급을 드래곤 월급 상자로 받아야 확률 가지고 장난 안 치지. 이용 고객들이 문제였던 건지 NC 발놈들이 문제였던 건지. 아 다들 이거 대이신 분이에요. 여기서 잘된 분들은 세상 절망은 살만합니다. 요 카페 안 오시고 식물 갤러리 이런 데 가셔가지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행운을 가져다주는 꽃이 뭐가 있나요? 지금의 저의 상황과 잘 맞는 꽃이네요. 이렇게 지금 식물 갤러리에서 꽃에 대해 물어보고 있겠죠.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욕만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대기 몇 분인가 보겠습니다. 자 대기 130명이네. 대기 130명. 근데 이거 모니터로 보다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게임 좀 하기 힘들다. 모니터로만 보다가 무과금 최대 방어 맞추기 기사 기준. 와 근데 벌써 새벽 6시야? 나는 방송 진짜 많이 했네. 와 방송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방송 많이 하면 돈도 많이 쓰게 되는구나. 다음부터 방송 조금만 해야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리니지는 초기 자금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리니지 초기 자금 솔직히 금손이나 막 진짜 행운이 막 진짜 많으면은 초기 자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내가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아 일단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이 순간만 지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행복해진다. 아 좋아 이 시간만 지나면 돼. 아 나 이번 달에 원래 100만원 과금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0만원 과금해서 이번 달에 100만원으로 영웅 뽑고 그 다음에 펫은 그냥 초록색 데리고 다니면서 다음 달에 100만원에서 영웅 뽑고 그 다음에 귀걸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현금으로 사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다다음 달이나 그때 전쟁할 테니까 그때 해야겠다 혹은 뭐 한 조금만 더 과금해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리니지에 대해 정말 왕초보적인 생각이었네요. 와 정말 세상에 대한민국의 난닝구 형 같은 분 둘은 없는데 나는
난닝고형 동생이 아니고 나는 불량형 동생이란 걸 깜빡했습니다. 우리 불량형 130만원 쓰시고 용반 못 만드셔서 접으셨는데 제가 불량형의 동생이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제가 가장 중요한 점을 깜빡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는 사실 운이 많이 없는 편인데 노력과 근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꾸준한 투자만이 살 길인데 제가 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네요. 자 일단은 자 들어왔습니다. 빠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리라도 좀 들려드릴게요. 소리라도 좋았어. 자 빠생으로 들어왔고 상점에서 자 과금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4천 다이아 확인. 좋아. 랩업이나 하자. 이거 캐시를 한 번에 저거 하는 법은 없나? 구글 비번. 랩업은 제가 사실 이거 랩업 하는 건 어차피 금방 해요. 제가 왜냐면은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돌려놓고 막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거 돌려놓고 잠깐 확인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저 괜찮거든요. 저거 하는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고 막 이렇게 막 부자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대부분이 이제 뭐 회사 직원이 아버지와 저 거의 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수저다 이렇게 부러워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거 Gmail 계정이 잘못됐네. 잠깐만. 이 Gmail 계정 비밀번호. 아! 하늘이시여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시련을. Gmail 비번이 뭐야 이거. 아 아니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모르면은 찾으면 되는 거니까 구글에 가서 찾으면 되지. 모르면은 틀리네. 구글에 가서 찾으면 되겠다. 아 비번이 제가 지금 쓰는 비번 말고 다른 계정이거든요. 또 핸드폰에 등록된 계정은. 근데 이게 아 그러면 계정을 다시 로그인하면 되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튕겼나 설마? 아, 안 튕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계정 설정 설정이 어딨지? 설정. 잠깐만 다시 게임 한번 들어가야 돼. 튕길 것 같아. 아! 괜찮아. 새벽 6시에는 많은 분들이 자러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괜찮아. 금방 없어져. 금방 사라져. 좋았어. 좋아. 자 일단은 요거 계정부터 설정. 해물령 오늘 무리하는구만. 아 아니에요. 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아 돈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저 전혀 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보자. 디바이스 정보 여기서 모델 번호 배터리 이거 말고 로그인을 봐야 돼. 로그인 연결. 제가 핸드폰에 대해 좀 잘 모르거든요. 사실 핸드폰을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 중입니다. 티아 잠금 화면이 보안 보안에 있나? 구글 로그인 된 거가 계정이 어디 있지? 계정. 아 클라우드 및 계정 여기 있겠다. 계정 누르면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겠지? 이거를 로그아웃을 해야 돼. 이걸 로그아웃을 해버려. 계정 삭제. 오케이 삭제. 됐어. 이걸로 이제 기본 계정이 있게 됐어. 좋아. 지금 동기화. 좋아. 됐어. 동기화 됐어. 이제 이게 메인 계정이 된 거지. 이제 이게 구글이 메인 계정이 된 거지. 좋았다. 이제 리니지M을 다시 접속해. 좋았다. 좋다. 이쯤 되면은 이제 잠깐만요. 이쯤 되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밥 먹으라고 문자 혹은 이제 전화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카톡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 안 먹는다고 카톡을 좀 남기겠습니다. 오케이. 자, 319명. 와, 여러분들. 그 과금 안 하실 거면 좀 나오시죠? 네, 장난이고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재밌어.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는 6분에 2개씩 잡니다. 아 무자본 소과금러들. 나도 이제 아직은 소과금이야. 중소과금. 소가 무슨 직업 좋나요? 10만 원만 지를 건데 뭘 살까요? 10만 원 지를 건데.
뭘 사냐고? 뭐 딱히 이렇게 산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냥 나오는 거 차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류의 질문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아 비웃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10만원으로! 여러분들! 영웅이요! 333만원인가 써야 하나 준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니지엠 하지 마세요. 다른 게임 하세요. 용기 있는 분이네요. 여기서 개꿀팁. 와 근데 이게 이분처럼 되어봐야 이거를 이제 아는 거지 되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되어봐야지 눈치를 채는 거야. 그리고 와닿는 거지. 되이지 않은 사람은 아직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히히히 이 게임 재밌다. 게임은 재밌어. 재밌으니까 히히 이 게임 재밌다. 이렇게 게임 재밌게 하시는 거야. 꿀팁 인정합니까? 매요 7월 우리가 파테 먹다 칙런할 건데 칙 3마리 되겠네. 근데 치킨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 냉정하게 분석해. 제가 진짜 게임에서 이해타산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우 할 때도 공대장 및 분배까지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치킨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게임 내 모든 아이템이 다이아로 거래가 될 겁니다. 레볼루션 마냥 다이아로 거래가 될 텐데 그 다이아가 현금으로 환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금화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 내에서만 나는 부자인 거지 현실에서까지 그게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거 리니지로 돈 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 돈을 버실 생각하는 거 계정을 파는 거 외에는 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매니아 거래하면서 다이아는 근데 다이아 거래가 된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다이아 거래가 유저 간에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이게 맹점이에요. 맹점. 일단 거래는 무조건 될 겁니다. 리니지에서 이걸 안 만들 리가 없어요. 현금화 해준대요.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예요. 택진이 형네서 직접 들은 거 아니면 카더라입니다. NC는요. 제가 NC게임을 좀 해본 결과 운영자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운영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위에서 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가 원래 아무리 엔지니어들이 뛰어나고 잘났어도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권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결정이 항상 바뀝니다. 일단 결정권자가 한 10단계가 있다면 일단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들면은 더 높은 최상위권 먹이사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허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분 마음대로예요 사실. 해물령 NC게임 전문가셨네요. 저는 이런 과금 많이 하는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본 게임들도 온라인 게임들은 많죠. 뭐 테라나 그 다음에 뭐 아이온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와우나 그 다음에 뭐 디아블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그냥 RPG는 거의 다 손대봤어요. 손대봤는데 RPG 제가 또 좋아하고 던파. 와 던파 저는 진짜 킬이 7존 인물이었으면 한번 뵀을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서버 어디죠? 저는 대포로즈 1섭에 서식하고 있는 레벨 20 꿈 많은 기사 후보생입니다. 야 이거 진짜 제 꿈을 이룰 수 있어. 일단 영웅 변신부터 좀 떠야. 그리고 이게 내가 기사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영웅 변신도 그 활 쓰시는 분 봤거든요. 근데 활은 그 경비병 활 그거 맞지? 그분이 막 한탄하시더라고. 막 요정은 막 활 그거 영웅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꼭 뽑아야 쓸 수 있다고. 기사는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 기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영웅을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좀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영웅을 어떻게 뽑을지를 고심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리니지 지금 키고 있어요. 리니지 지금 모바일 충전을 하려고 키고 있습니다. 돈 없는 기사는 몬스터보다 무쓸모다. 이제 너무 슬픈 말이다. 근데 돈 없는 기사는 몬스터보다 무쓸모지. 아니야. 사람은 다 쓸모 있어요. 사람은 무과금이든 과금이든 헤비 과금이든 중소 과금이든 다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쓸 때가 다른 것 뿐이지. 고기 방패 뭐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딱정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정벌레 이렇게 막 아마 막 이동 속도 느려지는데 막
뭐 방어용 막 됐다 많이 올라가는 거 있죠? 아마 막 그런 거 입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칼바지니까 이제 맨 앞에서 좀 뚫어야 되는 좀 든든한 친구들 그런 부분에 이제 배속이 되잖아요. 라쿤이랑 귤은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안타깝다고 라쿤이랑 귤. 아 괜찮아요. 뭐 200만원이란 돈이 사실 큰 돈이에요. 사실 큰 돈인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제가 뭐 맨날 이런 컨텐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7년 만에 처음으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과금하는 컨텐츠를 했는데 잠깐만요. 자, 위로 바꿔 갈게요. 별풍선 6만 개 그냥 녹았네. 어, 6만 개? 아, 별풍선이 아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6만 개. 아, 6만 개? 12만 개로 시작하셨나? 아, 근데 그분 계정, 이분 계정이 아니네. 아까 이분 56이었는데 53이잖아. 시청자분 대리해 주시는구만. 용반 300장 강화. 아, 용반 강화하시는구나. 용반에 300장이 들어? 몇 하시는데 그렇지? 9, 10. 형, 저 커츠 뽑았어요. 아! 이런 세상에. 아, 모아서 갔어야 돼, 형님. 이런 꿈만은. 예? 진짜로. 꿈만은 망쳐 보였는데. 진짜로 모아서 갔어야 돼. 너무 한 번. 현실을 알아버렸어, 현실을. 현실을 알아버렸어. 6 하는데 600 든다고? 아닌데? 그 은호님 보니까 은호님도 6세신가 그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 검귀, 파귀, 용의 반지 이거 4개잖아 총.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거 200만원 정도에 만드셨던데 6강 세트. 아 운이 좋았던 거야? 아 그건 운이 역대급이야? 리니지 방송 많이 보네. 아 하려고 저도 막 봤어요. 은호는 운이 좋아. 은호는 진짜 좋은 거야. 내가 더 좋아. 근데 아직 은호님은 나보다 더 많이 썼잖아. 나도 그 정도 과금을 하면 난 더 좋을 거라. 그치? 그렇다고 해줘 빨리. 아 말은 쉽잖아. 그렇다고 해줘. 그렇다고 해줘. 그래야 내가 그만큼 지르지. 그거 나 뭐 응 아니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근데 왜 질러? 그래. 그렇다고 해줘야지. 해보자 한번. 그래 질러. 일단 충전부터 해. 아 네 일단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속 중이니까 조금만. 저 이거 나오는구나. 디스 인트 그레이트. 디스 먹으면은 K5. 카베 먹으면은 K7. K7? 네? 카베? 그냥 끝나는 거. 카베. 아 다 이거네. 소프. 가자. 30만 마일리지. 빠꾸가 없네. 이건 마일리지로 사는 거네. 아 이거 계랭의 특별한 가자. 뭐 나올까 과연. 와 나도 기대된다. 뭐 나올까. 아 여기 채팅창 이름 안 보이죠. 잠깐만 좀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어제 까가지고 오케이. 아이스 스파이크 나왔어요. 아 아이스 스파이크. 이런 세상에. 아이스 파이크. 와, 진짜 아이템은 아침에 나오고. 와, 제철 스킬이네요. 아, 아이스 파이크면 제철 스킬이야. 여름엔 역시 아이스 스파이크. 천하의 만만이가 혀가 깁니다. 그냥 합니다. 저 말 많은 네. 새끼 존나 싫어하거든요. 아, 그냥 하기에. 저격하신 건가? 성격 급하거든요. 어, 혹시 도방 누치셨나? 약간 성의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3 2 5 1 뭐야? 와 뭐야 보석이다! 뭐야 에어리어 오브 사일런스! 일단 말하지 말래요. 요정 엘사. 디제니명에 말하지 말래요. 하하 말아줬다. 요정 건데? 구대기? 구대기야? 아이 저 밑에 있네. 현 2억. 아이 중간만 와도 좋은데. 부루마블 돈인가? 저 밑에 있냐. 전섭 최초네. 저 좋은 거 아니야? 전섭 최초야? 전섭 최초. 그 이름 뭔데? 전섭 이거, 최초 이거. 에어리어 오브 사일런스. 이거. 예. 에어사. 네, 에어사. 전섭 최초입니다. 형님. 에오사. 엘사 에오사. 좋아요. 비쌀 겁니다, 이거. 아, 그래? 내 생각에는 100만 넘어요. 왜냐면 요정 엘사가 엄청 좋아요. 현금? 어. 현금? 엘사 좋아. 예. 네. 100만 아데님. 휴. 아니, 공성 때 필수야. 공성 때 필수. 대박이다. 요정들 사이에 역시 만만녀. 이거 들어가서 쓰면요. 엄 누르자. 주위에 있는 애들이 올. 엄 가자. 업 가자. 외창도 못해. 역시 만만형이다. 완전히. 업 가자. 진짜 와. 업 가자. 엘사 좋아. 별풍선 드려야지. 좋아. 777개. 우리 이제 같은 리니지 DJ니까. 전섭 최초. 777개. 야, 진짜 대박이다. 보유한 별풍선 캐스만. 아 그러면 있는 거 다 연계. 아 다음에 해야지. 아쉽다. 다음에 해야겠다.
아 근데 마음만큼은 진짜 최최최게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기다려봐요. 세팅 좀 하고. 아 까비. 진짜 그런 말이 절로 나오네. 까비입니다. 까비. 아 내가 이거 충전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못 찾네. 까비. 와 사람들. 잠깐만 잠깐만. 저분들 들어가 주무시지 왜 마을에서. 왜 마을에서 저렇게 모여 계시지? 어 저분들 들어가 주무시면 나 접속되는데. 저분들 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300원. 잠깐. 오토 돌리다 마을 한 시간씩 튕기게 해야 돼. 야, 약 올리지 말아라. 맞아. 튕기게 해야 돼. 튕기게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경제가 순환하듯 사람도 순환하지. 순환이 안 돼. 이거 봐. 꽉 막혀 있어. 여기서 꽉 막고 있어. 내가 아까 여기 들어갔다가 이런데 마을 가니까 이런데 막 들어가지더라고 중간에. 얼마나 불안했다고 튕길까 봐. 어? 아까 전에는 접속 더 안 됐는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남만이 형은 얼마 지르셨어요? 이거 영혼 변신에 이거는 이거 제일 좋은 거라면서요 말아요. 얘가 오토, 커츠? 야동 커츠 맞죠? 사이트. 아까 나 능력도 기억나. 마방에다가 데미지 그 그냥. 반사 PVP 데미지 반사 강, 맞지? 무슨 씨 받은 거야? 덕지덕지 그냥 뻥치지마. 나 허접 아니야. 이거 아이템 거래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받아? 뻥치지마. 못 받잖아. 300 쓰고 못 받아서 열흘 편 줬다고? 계정을. 아 계정을 받았어? 아 계정을 받으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안 부럽다. 나는 내 계정에 키우고 싶어. 아! 게스트 계정? 게스트 계정에 받으신 거야? 게스트 계정에? 아 진짜? 게스트 계정이야? 계정을 통으로? 아 계정을 통으로? 아 근데 나는 그거 약간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난 약간 그런 거 병이 있어. RPG 게임 할 때 내 주민번호 아니면은 불안해서 못 키워요. 약간 그런 거야. 약간 막 한숨 나와. 레벨업 하다가도 내 계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 텐션 떨어져. 약간 텐션 떨어져. 내 계정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게 좀 열이가 안 나. 열이가. 그래서 난 내 계정에 키워야 돼. 뭐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자 일단 제가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켜놓으면 도방이라 안 돼가지고 잠깐 보는 건 이해해 주셔도 계속 보면 안 돼. 오케이 자 지르겠습니다. 자 10만원 일단 충전. 오케이 이게 바뀌었다. 결제수단 바뀌었다. 그렇지 이동통신사 SMS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정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관없는데 30분에 다시 시도하시던지 구글에 문의해주세요.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해주시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그러면 카드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카드를 지금 나는 누구도 말릴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방음무수분을 판마드릴로 뚫고 와서 막지 않는 이상은 나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오케이 비밀번호. 그래도 오늘 내가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이거 덕분에 알게 됐네. 됐다. 저장. 제발 대라. 아 왜 카드 중에 일부가 잘못됐다 그러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카드요 그거를 막아놔가지고 해외결제를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중고나라에서 보면 100만원에 70만원 80만원에 팔아요. 150 내고 비번 찾았네. 형 축하해. 150? 150이 뭐야? 뭐 150이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아 150만원? 아 괜찮아. 구글카드 사러 편의점 가자. 편의점 가서 사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 편의점 가서 우리는 카드로 사라고? 닝구 전설 돌린다. 기프카 한도 다슴 150. 아 기프트카드 한도 150이에요? 아니야 한도 아니야. 한도 200이야. 왜냐면 155만원인가 썼는데 됐어. 하루 160이야? 그럼 다 쓴거야? 그럼 다 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거야? 거상콜에 전화라고? 거기가 뭔데? 택시야? 택시 타고 가라고? 기프트카드 사러?
뭔데? 아 뭔데? 뭐냐고? 아 뭐야? 나 몰라. 뭔데? 뭔데 그게? 대리 결제. 아 대리 결제 해주는 데야? 거상콜이? 그 외상 되나? 나 외상 아니면 못 한다니까. 아 현금이 없어. 현금이. 아 근데 울지 마. 나 돈 들어올 때 많아. 울지 마. 어 나 존 시스템 스폰비도 아직 안 들어왔어. 돈 들어올 때 많아. 아, 괜찮아 괜찮아. 대리 결제. 대리 결제. 아 이거 억지 부리면 안 되겠다. 끝났다 나는. 억지 부리지 말자. 씨, 그만하자.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자.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그 해외 그거 막은 거 풀어달라 그러자. 해외에서 막은 거 풀어달라 그래야지. 지금도 전화는 되지. 왜냐면 카드 회사는 24시간이잖아. 우리 카드 고객센터. 카드 회사는 현금 관련된 거라서 되지 않아? 분신만 24시간이야? 이미 눈 돌아감. 아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게임에 막 이런 막 사행성 그런 그 뽑기에 막 저 눈 돌아가고 막 이성을 잃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약간 되게 지금 현명해요. 우리 시청자와 이렇게 즐겁게 노는 재미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200만 원의 값어치가 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르는 거거든요. 일단 27,000원 아이템 베이 캐시 남았는데 이거라도 일단 지를까? 소소하게? 이거라도 일단 지를까? 만만이가 거상에 말하면 BJ들 외상해주던데. 아 너 만만이 형이 만만하냐? 어? 나랑 일면 일식 터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부탁해? 내가 그럼 어떻게 부탁해? 나랑 일만 일식도 없는데. 오케이. 아 이거 그러면 야 좀 기다렸다가 이걸 해봐야겠다. 핸드폰 결제를 해봐야겠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좀 더 쓰고 싶은데. S코인, SKT, 텔레콤 결제 사용. 계정이 위험에 노출. 구글에 문의해주세요. 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지 계정이? 내가 너무 자주 바꿔서 그런가? 자꾸 결제 시도해가지고. 이런 나같은 프라블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야. 이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휴대폰으로 리니지 M 들어가면 결제하면. 저 지금 휴대폰으로 들어왔거든요. 돈 빌려드립니다 해물령. 아 괜찮아요. 무슨 돈 빌려서까지 해요. 그럼 안돼. 그때부터는 도박이 되는 거야. 일단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가진 돈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자기 돈 말고 다른 돈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도박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소액 결제라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 결제하면은 지금 안 돼가지고 30분 뒤에 막 하래요 자꾸. 그러니까 약간 나한테 30분 쉬라는 것 같아. 좀 쉬어가세요 형님 약간 이런 건가? 계정이 위험에 노출돼 있대. 잠깐만. 계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시도하거나 구글에 문의하세요. 해물님 과감 얼마 하시는데요? 과감이 뭐예요? 구글 유료 결제가 안 될 경우. 또 있다. 나 같은 프라블럼을 가진 분들이 있다. 카드 문제 혹은 구글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복잡하다. 그렇게 하루를 소비했다. 구글에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건 일이 더 미뤄질 것만 같았다. 와 뭐야. 아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150이면 롤 올스킨 사고도 남는데 과금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과금하면 구글 계정 잠김. 아 진짜요? 아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왜 날 중국 사람으로 알았지? 아씨 안 하던 짓 하다 벌 받았나? 아니면은 좀 진정해. 너 지금 흥분했어. 이런 건가? 구글에서. 구글은 원래 약간 구글은 약간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 아니야 만만이 형도 이래서 해결 바랬어. 호우 형님. 구글 월렛 가서 카드 등록. 아 오케이. 구글 월렛. 희망이 보인다. 구글 원래. 구글 원래. 원래 들어왔어. 샌드머니.
뭐 하는 데야 여기? 구글 원리 뭐 하는 데야? 뭔 이번에 나올 삘이야 리얼로 아침에 잘라 리니지. 아니 나는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뭐 재밌으니까 뭐 재밌는 김에 조금만 더 해보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중독돼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막 눈 돌아가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안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안 나와서 하려고 했으면 제가 막 이게 안 돼? 이런 씨 150만 원이나 먹고 겨우 이 정도 서비스야? 하면서 막 지금 막 키보드 막 QWER 막 저기 저 안방까지 막 날라가 있고 막 난리 났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막 제가 폭력적으로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유달리 괜찮은 척 하잖아. 이게 뭐냐? 여러분 안심시키.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불안해할까 봐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샷건 두 번 치고 총격 두 번 쳐야 잘 나오던데 옆에 있었으면 맞았을 듯. 아이 아닙니다. 옆에 있었으면은 진작에 집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원래 남들이 막 이제 제가 뭐 할 때 옆에서 막 이렇게 막 훈수 두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안쓰러워해서 집에 돌려 보내거든요. 사랑의 예진아님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 돈 날린 거 생각나서 못 자는 거 아님? 어차피 저 잘 못 자요. 어차피 제가 하루에 많이 자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과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자는 만큼 또 잠이 들게 되면 더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꿀잠 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서 내가 피로가 회복이 됐다면 아 150만원짜리 피로 회복제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우리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약간 부유하신 분들은 공진단 같은 거 하나를 150만원 먹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도 잠이 보약이니까 보약한 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잠이 왜 안 되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신용카드는 뭐든 다 빨리 해줘. 어차피 근데 구글페이도 안 되잖아. 체크카드 등록하자. 체크카드 등록하고 체크카드 등록하고 체크카드 등록하고 공사 비용 땡겨 써야겠다. 뻥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08 오케이 됐고 뒤에 세 글자인가 이게? 오케이. 8 오케이 맞고 자 저장. 자 저장하고 거래 거부됨. 결제수단 잘못되었습니다. 난 왜 이거 체크카드를 안 해주지? 나 한국 사람 아닌가? 거래 결제됨. 저 왜 제가 체크카드를 등록을 안 해주냐? 저 한국 사람 아닌가 봐요. 저 자꾸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저 이거 농협은 진짜 한도 높은데. 저 안 해줘요. 긍정적인 분인데 왜 도박에 손을 대시나요? 아, 왜 도박에 손을 댔냐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너는 세상에 좀 부조리함과 그 다음에 좀 세상의 아픔, 어두운 것들 좀 넌 배워야 될 것 같다고. 그거 배우러 견학차 왔어요. 오늘 아직 안 느껴져서 아직 다 안 느껴져서 느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이거 안 나오네. 아, 안 되네. 아 근데 이상하게 그만하고 싶지가 않네.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그 저 중독된 거 아닙니다. 그만하고 싶지가 않다는 건 제가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끝맺음을 유종의 미를 못 거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뭐든지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승전결이 아직 안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도 좀 아쉽고 저 또한 뭐가 이제 나올 것 같고 해물님 아이폰이 아니요 저 안드로이드요. 아 이거 아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아 안돼 영웅 나오면 그 다음에 반지 지르시나요? NC 관계자분이다. 당연하죠. 6세트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마법 인형도 지를 거예요. 갑니다. 저 돈 들어올 때 많습니다.
네, 당연하죠. 영웅도 가야죠. 저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사한테 좋은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멋지기만 한 거 말고요. 막 부가 옵션 짱난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엄청 드는데 덜덜. 아, 여러분들 왜 믿으세요? 지금 저분 NC 관계자분 같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좋은 거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제가 지금 아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은 영웅 이제 끼고 이제 마을에서 마을 수호신으로 아 나보다 더 좋은 변신 있는 애들 없어 없어 하면 있으면은 이제 바로 귀한 주문서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이제 내가 그 친구들 골목 대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할 놀이할 겁니다.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이제 영웅 변신하니까 구글 아이디 보여줘야 좋은 거 주지. 구글 아이디요? 보여드려야 돼? LHKLHK3158이요. 3158. 오케이. 아, 안 되네. 아, 사용 가능한 카드 보기. 카드, 사용 가능한 카드. 카드 숨기기. 카드 보기. 왜 안 되지? 아, 내 카드는 왜 안 될까? 오늘따라 내 카드한테 너무 야속한 기분이 듭니다. 좀 서운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벌써 2년이가 넘었는데, 3년 차인데, 그 시간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제 것만 등록을 안 되니까요. 카드가 체크카드도 안 되니까요. 체크카드는 제가 진짜 오래 썼거든요. 근데도 안 되니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번. 아, 비번이 잠깐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비번이 틀린 건가?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건데 무조건. 다른 거 일 수가 없는데 어차피 비번이 네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무조건. 번호가 틀린 건 아니야. 다 해봤으니까. 이게 문제가 뭘까? 해물량 여기까지만 해도 지혜예요. 발 뺄 수 있어요. 아, 충분히 즐거웠다고? 난 즐거웠던 적이 없는데? 뭔가 뽑아야 즐거울 것 같은데? 게임 오락이니까. 오락은 뭔가 뽑아야 되니까. 보여주면서 하셈. 아, 이거 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저걸로 노출할까? 아, 노출이란다. 저걸로 그냥 저거 할까? 접속할까? 해외결제 안 되는 체크카드. 야! 체크카드도 해외결제가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 거 카드는 오늘 등록을 못 하겠다. 왜냐면은 이거 전화해가지고 카드 해외 등록 비자 카드로 다시. 아, 체크카드가 비자 안 되죠, 당연히, 체크카드. 제가 외국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 나갈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비자 맞냐고. 하나는 비자 맞는데 외국을 막아놨어요. 그니까, 비자 카드가 아니지. 외국 결제를 막아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왜 비자 카드인데 외국 결제를 막아놨냐? 그러면은, 제가 자꾸 라이어 스토어에 자꾸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꾸 피규어를 질러가지고 자꾸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안되겠다 이거 카드를 부시던지 아니면은 저 이거 카드를 해외결제만 승인을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해외결제를 막아놨거든요. 제가 나 비자 아닌 체크카드로 구글플레이 결제하는데 뭐야 이거 되잖아. 짱구기님은 된대잖아. 그러니까 깡구기님은 그거네. 깡구기님은 은행원이 알아서 좋은 카드로 만들어주셨네요. 우리 카드 본주님에게 말 안 하고 비자가 되는 걸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면은 뭐 될 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비자 카드가 돼야 될 것 같아. 구글 계정이니까. 형 그냥 대리결제, 대리가 편해. 대리결제는 그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현금은 핸드폰이란 현금, 요 소액결제 있죠. 그걸로 제가 지금 해야 돼서 여러분께 좀 부끄럽네요. 제가 30살인데 자꾸 통장 잔고 없다고 그래서 좀 여러분께 제가 부끄럽긴 한데요. 아,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막 엉뚱한 데 써서 없는 게 아니니까 다 융자 갚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세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덜 했네. 아, 이번 연도에 세금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세금을 2천만원보다 많고 4천만원보다 적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니지 소액결제가 돼요. 애초에 체크카드 등록하면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오바야 얼마나 벌길래? 제가 세금이 33%예요. 근데 비용천이가 거의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33%를 다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손 아니라더니 금손 아니에요 저. 금손 아니에요. 그냥 다시 탈세하지 그랬어요. 하이님, 제가 기분 좋게 말씀드릴게요. 닥쳐주세요. 아, 또 이렇게 진심을 표현해 봤네요. 네. 해머니 빡쳤네. 아, 아니에요. 아, 전혀 빡치지 않았습니다. 또 친하니까 또 그런 말 오고 가는 거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현 조폭도 조용히 보는데, 거참 조용히 좀 봅시다. 아, 조용히 볼 거면 채팅창을 끄고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뭐 추천드리고요. 아, 와우 와우. 뭔 한 달에 1억이야 세금 개념을 모르냐. 1년 총 수익에서 33%를 네, 거의 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비용천이 한 것까지 해도 한 한 7, 8% 그 정도를 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일반 직종에 비하면 많지만은, 또 BJ란 직업이 또 어느 궤도까지만 오르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조폭들이 몇 년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번 금액이 공사한 것까지 이제 제가 나가서 공사하는 게 1년에 하루에 제가 일당이 8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냥 아버지 도와드리는 건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일당을 주시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도 세금 내야 돼. 그럼요, 내야지. 종합소득세도 내고, 그러니까 BJ라는 직종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내요. 뭐 원천징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과세율도 엄청 높고 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일단은,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 찡찡거릴 필요가 전혀 없어. 좋았어. 결제! 아! 왜 자꾸 30분 취소하라 그러지? 아, 어느덧 15분이 지났는데 15분만 더 기다리고 안 되면은 그냥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아주 그만해야겠다. 아, 나도 내 맘을 모르겠어. 여기서 뭔가 뭐 나아졌다면 좀 리니지 한번 좀 이 뒤풀이 시간이든 언제든 좀 롤도 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안 나와주니까 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좀 그러네.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니랑 아버지 킹크랩을 몇 번은 사드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 라텍스 매트도 퀸 사이즈로 사드릴 수 있는데 울지 마. 아, 우는 거 아니에요. 찡찡거리는 거지. 찡찡거리는 목소리예요. 저 안 울어요. 아, 목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성대모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찡찡거리는 거 찡찡. NC 보고 있냐? NC 보고 있다. NC 윈. 바로 역시 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니까요. 제가 졌습니다,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졌어요. 해물이 형 슬슬 졸린데 롤 한 판 하면 안 돼? 아, 친구는 돈을 안 날려서 졸린 거야. 그럴 때는 린지를 내서 과금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형의 팁을 잘 들어, 친구야. 오케이. 이제 됐나? 이제 됐나? 가봐야지. 상점에 가봐야지. 상점에 가서 따이야 사고 따이야. 제발 사줘라. 따이야야. 제발 우리 해보자. 따이야야 해보자. 아, 안 돼. 아, 감질나. 아, 감질나. 빨리 사줬으면 좋겠어. 신용카드. 거상에 전화해볼까? 거상에 전화해서 일단 제 아프리카 아이디와 비번을 드리겠다고. 이거를 일단 어떻게 보면 핸드폰 저장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이 맡기는 거잖아요.
더 신뢰도 있잖아. 공기만 자르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거상에 한번 전화를. 거상콜. 구글 기프트 할인 판매. 거상콜에 한번. 거상콜. 노름에 빠졌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혀 이렇게 막 제가 막 진짜 막 더 하고 싶다고 느끼거나 막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참을만한데 예, 참을만한데 오늘만큼은 참기 싫어서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약간 참기 싫은 날. 오늘 제가 그런 날이에요. 아 노름이라뇨. 노름이라뇨. 노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상콜 이거 전화번호가 이거 배너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빨리 거상콜 배너까지 가야 되는데 거상콜에 한번 시세라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시세라도 오늘은 제가 이제 구글 저거를 아이템 베이로 샀지만 앞으로 또 제가 이용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전화해서 거상이 모임 거상콜 모르시는구나. 거상콜로 말할 것 같으면 대리 결제 뭐 기프트 카드 요런 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이트입니다. 너무 참으면 병 생긴다. 쌀 땐 싸야지. 아 많은 분들이 또 해물이 과금하는 거 꿀잼이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호감이고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금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쪼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편한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세요. 빨리. 4051? 오케이. 맞았다. 고객이 통화 중. 아, 통화 중. 와, 장사가 잘 되시네. 세상에 지금 6시 56분인데. 6시 56분. 영상 통화 걸어야지. 얼굴 보면서 해야 신뢰가. 고객 통화. 통화 중이야. 바쁘셔. 이거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귀찮게 하면 안 될 각인데, 내가 봐. 리딩 껐다! 안 돼, 이 바보야! 안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졌다, 아직. 다행이다. 오케이. 결제 수단. 오케이, 리니지 결제 사용. 30분 뒤에 결제하라고. 오케이. 이거 그러면은, 그 오늘 어차피 리니지 원투데이 할 거 아니니까 앞으로 뭐 리니지 롤 BJ 겸업해서 이제 리니지 BJ로도 거듭날 거니까 최고의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뭔가 공포의 기사로 대포 서버에서 빠생이다 하면은 아이디는 웃기지만 공포심부터 드는 그런 공포의 기사 군림할 거니까 그 여기서 이만 줄이고 제가 이거 결제되면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기다리시면 지루하니까 전 솔직히 막 사실 지금 방종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지루하니까요. 괜찮아요? 이건 해야 돼? 안 지루해? 안 지루해? 그래? 그렇지 원래 약간 남의 인생 약간 피폐해지는 게 약간 꿀잼이거든 약간 그 과정을 본다는 게 결과 때는 다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지만 그 과정에선 좀 꿀잼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강화 방송 그래서 재밌는 거잖아요. 강화 방송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꿀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변수가 기프트 카드를 써도 내가 지금 과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 결제 한도가 있다면서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스폰 받고 하나보다 스폰이요. 그런 오해 정말 좋네요. 원래 그런 오해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스폰 약간 조금 그거 하시는 분들도 스폰에 대해서 약간 할까 말까 EBJ 스폰 할까 말까 하던 분들도 이 정도로 사람이 스폰한다고 느끼면은 이거 될 만한 BJ다 하고 이제 리니지 그리고 그 단가가 높아요. 리니지 그 스폰이 막 페이가 기본 막 한 달에 뭐 천 페이씩 시작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페이가 센지 몰랐거든. 근데 리니지가 워낙 이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리니지 막 광고 1,0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해물파전님은 정말 해물파전 좋아하시나요? 전 녹두전이 맛있던데. 거상콜 스폰비 미리 받고 스폰해준다. 해봐.
해머리는 스폰받을 정도의 BJ이기 때문에 충전해서 하든 뭐하든 그냥 꿀잼이에요. 근데 뭐 리니지 하는 그 시점이라면 스폰